드디어 제가 디지털 노마드 체험을 하러 갑니다. 이번에 일본에 한 26일 정도 여행 겸 가게 돼서 삼각대도 되면서 셀카봉도 되는, 오, 각이 잘 나오네. 오. 일본에 왜 일본에 가냐? 옛날부터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물론 반은 여행이에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은 한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달 동안 있는 짐인데, 노트북이랑 이 카메라 무게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아, 진짜 여행 유튜버 분들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5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오사카에서 출발해서 엄마랑 오사카 여행을 한 다음에 혼자 나고야, 시즈오카, 요코하마, 도쿄까지 본 다음에 후쿠오카로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여행을 하는 그런 일정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정을 잡긴 했는데 또 여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몇 시냐? 9시 반. 내일 10시 44분 기차 타고 출발을 해서 4시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일본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반포기 상태입니다.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어로 대충 비비면 되지 않을까. 조금 풀고 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조명이 안 좋은데? 자, 짐 공개를 하겠습니다. 에어컨 다 뺐는데, 아우, 노트북 때문에 너무 무겁네요. 아, 그램을 샀어야 되나? 한 달에 짐이 이 36리터 안에 다 들어갔고요. 이제 위부터 하나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지퍼가 있어요. 지퍼 안에는 제가 뭐 이동할 때나 그럴 때 쓰기 좋으라고 이거 목베개랑 안대를 챙겨놨고요. 안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빼야 돼요. 자, 목베개만 살아남았고요. 옆에는 물병이 있고요. 그리고 우산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 경량 우양산을 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평소에 쓰던 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프리 제품인데 원래 산악용 가방이에요. 근데 진짜 죄다 원색 아니면 검은색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검은색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이번에 신제품으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예쁜 색깔로. 더 써봐야 알것 같지만 역시 이 캐리어처럼 이 앞으로 여는 게 없어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른 가방을 산다면 저는 이렇게 위에서 열수 있는 가방으로 살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옆에 여는 거에 있어서 그나마 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빨랫줄이 있습니다. 이거 미니멀 유목민님 채널에서 보고 똑같이 따라 산 거예요. 아, 이제 안쪽을 열어보겠습니다. 안쪽은 총 3단계,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 안에는 제가 블랙저널을 이제 디지털로 옮기긴 했지만 수첩 하나는 필요할 것 같아서 수첩을 챙겼고요. 그리고 손수건, 뭐 휴지 대용으로 쓰기도 좋은 손수건이 있고, 그리고 휴지, 두루마리 휴지, 그리고 마스크. 마스크 몇 장이야, 이거? 8장. 안쪽을 볼게요, 드디어. 일단 가방. 안쪽에는 여권이랑 뭐 카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지갑. 이것도 예전에 대만에서 산 건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 지갑. 이건 다이소에서 약통을 샀어요. 제가 친구한테 꿀팁을 물어봤는데 이 동전 지갑으로 쓰면 좋다 그래서 바로 가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돌아다닐 때쓸 가방입니다. 유튜브 보고 제가 만들었는데 원래 이게 안에 안 들어있었거든요. 원래 있던 닥터노아의 파우치를 안에 넣어버렸습니다. 이게 일반 에코백보다 조금 작게 제작을 해서 오히려 저는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비상약. 그리고 이건 파우치. 이제 파우치고요. 별거 안 가져갈 겁니다. 파운데이션이랑요. 이거는 다회용 화장솜. 그리고 틴트, 브로우 카라, 선크림, 치실. 그다음에 눈썹 칼, 손톱깎이, 수건. 그냥 스포츠 타월 하나 챙겼어요.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이소빗, 구루프, 치약 칫솔, 머리끈이랑 핀이에요. 거울까지. 이 액체류는 비행기 탈때 지퍼백에 넣어야 해서 미리 넣어놨고요. 이거는 문숙님께서 알려주시는 만능 오일. 그리고 이거는 스킨, 립밤, 만능 비누, 천연 비누, 그리고 면도기까지 다 털었습니다. 예.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랑 삼각대, 녹음기랑 충전기랑 배터리.
SD카드랑 SD카드 리더기. 어우, 제일 무거운 거. 와! 이 가방은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는 가방인데요. 엄청 가벼워요. 노트북, 이거는 바우처, 이거는 태블릿, 외장하드. 외장하드 너무 무겁다, 진짜. 클라우드로 바꿀까 고민했는데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무선 마우스. 제가 평소에 쓰는 것들입니다, 다. 로지텍 거. 원래는 무선 키보드도 가져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가져가겠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노트북 키보드로 하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진짜 고민했는데 이게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서 노트북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트북 올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짜잔. 충전기랑 110V 변환기. 원래 보조배터리를 챙겨갈까 했는데 에그를 신청했거든요. 와이파이 에그. 그게 보조배터리 기능도 같이 하는 거라서 따로 챙겨가진 않을 겁니다. 하면 가볍네요, 이 가방은. 가방 엄청 가볍습니다. 여기까지 끝! 마지막! 의류. 자, 이거는 세탁망이에요. 세탁망. 아예 가져가는 김에 세탁망에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름이라서 얼마 되진 않네요. 바람막이, 가디건, 반바지, 긴 바지, 나시, 반팔, 회색 반팔, 원피스 하나, 수영복, 속옷은 총 두 세트, 그리고 양말도 두 개. 내일 입고 갈 거 이렇게 준비를 해놨죠, 제가. 옷은 끝! 옷은 끝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신발입니다. 비 올 때 신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끝났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다 챙겼고요.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고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고 이 디지털 노마드 시리즈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저 여행 브이로그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뭐 기록과 창작, 미니멀리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은 하는데 사실 조금 쫄아있어요, 저. 걱정이 되긴 하고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시에 벌써. 짐을 조금 정리를 해서 느려뜨려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디지털 도마드 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건강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